오늘이 5월 7일이죠. 오늘 5월 7일 저 어버이날 전날이네요. 오늘 제가 찾은 이곳은 군산대학교입니다. 오늘 군산대학교 IYF 동아리에서 세계문화체험 박람회 한다고 해서 소통 전문가 오혜원이 오늘 이 장소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군산대학교 IYF 동아리 우리 남궁경철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IYF 회장 남궁경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계자동차공학부 4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올해 1학기 다니고 이제 2학기 다니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2008년에 아프리카 남아공으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해외 봉사를 다녀온 지가 7년? 거의 7년 됐는데 그 기억을 떠오르면서 이 컬처를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날씨도 좋고요. 학생들 또 많이 왔다 가기도 하고 또 공연도 있었는데 이번 컬처 슬로건? 아니면 어떤 컨텐츠가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작년부터 원래는 2011년이죠. 11년부터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어떤 슬로건보다는 저희 이제 지금 다 해외봉사를 다녀온 지가 거의 7년 됐는데 그 기억을 다시 회상하고 싶다. 아마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